기본적인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요. 예, 버섯하고 뭐 순하고. 예. 네. 데쳐요 한번. 그걸요? 네, 데쳐요. 박셰프님도 온 집 아유 이게 손 이게 딘자국이 그냥. 괜찮습니다. 빠른 시간에 볶아야 되니까 먼저 익혀주는 거예요. 불순물도 약간 제거해주고. 네. 그래서 사골라면 아시죠? 알죠, 알죠. 그걸로 하는 거라고요? 네네. 옆에서 라면 한번 삶으시면 돼요. 자, 다 삶았습니다. 네, 잘 삶으셨어요? 그러면은 예. 태반이 있어야 되는데. 태반이요? 이 면을 건져내라는 얘기죠, 일단? 네. 그 물은 이따가 써야 되니까 다 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이제 물 한번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약간 변할 때까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간장을 약간 넣어요. 약간 넣고 그다음에 이걸 넣을게요. 아 선생님 이거는 거의 중식을 섞으세요. 섞으세요. 이거는 지금 라면이 아니라 선생님 이거 섞으세요. 이건 중식이잖아요 지금요. 냄새 나와 냄새. 여기 이제 약간 물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네. 네. 여기 이제 굴소스를 이것도 약간만 넣으세요. 이거 들어와. 뭐예요? 그거 아까 그 라면이요. 라면 스프? 네, 네.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간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전분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되게 맛있네. 전분 어디 갔어? 진짜 맛있다. 남의 집이라서 하나도 모르겠네. 제가 전분 빛깔 유산슬인데. 전분을 넣으실 때는 네. 이렇게 조금씩. 지금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요게 이 육수 만드는 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유산슬 탕면에 국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색깔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간장을 좀 넣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색깔. 네. 근데 우리에게 마법의 가루가 있잖아요. 네. 요거를 좀 넣으시면 후추를 좀 넣어요. 아, 되게 맛은 있겠다. 맛은 있죠. 여기 때문에 설탕을 좀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참기름. 다 간 보시고 나서 참기름 네. 넣으셔야 돼요. 아, 선생님 이걸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간장, 설탕, 그리고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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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후추 좀 넣었어요. 예.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 여기다 밥 말아 먹어도 되겠네, 아우. 이제 불 끄시고. 오, 냄새가 너무 좋네. 그쵸?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여기다 딱 이제 유산슬 곁들이면. 어떻게 이거 이대로만 하면 이거 대박.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우, 이거 너무 맛있어. 자, 이게 뜨겁게 이제. 선생님, 오늘 약속 있어요? 지금 아니, 장사가 이제 곧 시작이에요. 아니, 장사도 장사인데, 선생님 어디 가야 되냐고요. 네? 빨리 가야 돼요. 면을 뜨겁게 넣었다 빼시면 돼요. 어디다. 여기 뜨거운 물에다가 아까 우리 면수 안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면수에다가 다시 네, 넣으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 담았죠? 네. 그래서요? 저 완성할게요. 아까 유산슬 볶으신 거 있잖아요. 네. 여기다 이제 면 위에 올려요. 아, 그 한 거를? 네. 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그냥 이거 비벼만 먹어도 맛있겠네요? 아니, 근데 국물이 있어야 돼요. 뜨끈뜨끈하게. 그래요? 네. 이 국물을 여기다. 아, 그럼요. 이게. 와. 야, 그래, 진짜. 드셔보세요.